자, 항세 증가감소부터 얘기 시작할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실 본격적인 도안비 활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미분을 왜 배웠죠, 우리? 미분을 왜 할까요? 순간순간의 변화를 왜 관찰할까요? 그러니까 미분의 최종 목표가 뭐지? 라고 물어보면, 결국에 이 함수의 저거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이야. 무슨 얘기냐면, 순간 변화율이잖아. 그지? F'이, 그러면, 양수면 어쨌거나 생각해봐. F' 양수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그랬다는 건 지금 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음수면 감소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증가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감소하는지를 체킹을 하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않냐는 거지. 됐어? 오케이. 변화들을 관찰하면서, 오케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오케이. 근데 그럼 방금 본걸 보면 거의 한 60%는 끝났어요. 증가 감소를 묻는 거잖아. 맞니? 됐어요? 뭘 보고 판단한다? F'을 보고 판단한다. 그지? 될까? 잠깐만.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얘기라.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많은 얘기를 담고 있진 않은 증가 감소가.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묻는 건, 첫 번째 우리를 괴롭히는 건 증가 그리고 감소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표현을 되게 낯설게 주려고 해. 되니? 첫 번째. 이게 첫 번째가 기본 함수의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거야. x1이 x2. 보자, 잡으면. fx1이 뭐보다? fx2보다 작다. 이게 무슨 얘기야? 왼쪽 값이잖아. x1, x2. x1이 왼쪽 값, x2가 오른쪽 값이잖아. 그걸 대입한 y 값들도, 그치. 왼쪽 값이 그럼 결국에 낮고, 오른쪽 값이 높다라는 얘기잖아. 맞니?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그치. 증가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증가를 의미하는 거야, 그죠? 됐어? 될까요? 자, 그럼 거꾸로. 이렇다면 이러면 감소라는 거죠. 왼쪽 값이 더 높아, 오른쪽 값이 더 낮아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치.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낮아진다는 얘기니까 그치. 됐어요? 이거야 돼. 두 번째. 이건, 잠깐만, 이 위에 두 가지 표현은 F가 미분 가능한 함수든 미분 불가능한 함수든 마찬가지야, 그지? 맞아? 됐어? 자, 두 번째.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하는. 항상 증가하는 함수 또는 항상 감소하는 함수를 다른 말로 뭐라 불렀죠? 그렇죠. 일대일. 1대1 함수, 옳지. 1대1 함수라고 불렀어요. 1대1 대응까지 가면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거든, 원래. 오케이? 거기까지는 안 봐도 돼요, 그러면. 그치? 그러니까, 치역, 공역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그치? 됐어? 자, 1대1 함수였다는 얘기야. 1대1 함수 표현이 뭐였던지 기억나나요?
이 표현이야. 이 표현이 등장해요. 될까? 될까? 그러니까 일제함수라는 게 뭔데? 하나의 y 값에는 하나의 x 값만 대응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안 된다는 거야. 이차함수 같은 거. 왜? 하나의 y 값에 두 개의 x 값이 대응되는 거잖아. 그렇죠? 하나씩만 자 이게 왜 문제가 됐죠? 감소하다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렇지? 그럼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를 한다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값을 대입하면 y 값도 서로 달라야 돼. 이건 지금 서로 다른 값을 대입했는데 같아지는 순간이 생겼으니까 이건 일제 함수가 아닌 거지. 오케이? 그럼 하나씩만 대응된다는 건 그쵸? 항상 증가했기 때문에 혹은 항상 감소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될까? 이거랑 같은 표현 있죠? 이 표현과 같은 표현. 고1 때라면 우리가 꼭, 그러니까 기억했을 텐데. 예의? 자, 위의 식과 아래 식은 빨간색 식과 파란색 식은 무슨 관계죠? 응? 아니, 뭔 소리야? 표현이잖아. 빨간색과 파란색이. 잠깐만, 이거 역 여기 대응 그니까 뭐야? 너는 진짜 실컷 얘기해놓고 이게 대우죠.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잖아. 그렇지? 서로 같은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표현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할 겁니다. 알겠죠? 가끔 등장을 할 거예요. 쫄지 말고, 그치. 위에랑 같은 말이야. 사실 같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표현이 나왔을 때, 아, 얘가 지금 나한테 증가함수를 얘기하고 있네? 얘가 나한테 지금 감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뭐,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세 번째. 1대1 함수는 뭘 가질 수가 있죠? 그렇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도 이게 말하고 있는 게 1대1, 사실 1대1 함수가 아니라 1대1, 좀더 강력하게 1대1 대응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1대1 대응 또한 1대1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함을 나한테 나타내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얘는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하겠네? 라고 해석을 하란 얘기야. 알겠지? 알겠니?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저 말도 잘안 주고, 이렇게 줘요, 이제. fx에 대해서. f.gx가 x가 되는 in gx가 존재한다라고 줘요. 말을 더 꼬았죠. 자, 합성해서 x가 되는 게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f의 역함수라는 거잖아. 그렇지. 합성해서 x가 되는 게 그게 역함수 관계잖아. 역함수라는 게 그지. 상대함수인 x가 되는 얘기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을 준다고 요즘. 요즘은 이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올해 수능 특강에도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같은 표현. 그러니까 표현을 계속 낯설게 어떻게 하면 더 낯설게 줄까를 계속 고민할 거야. 여기는. 알겠니? 돼? 됐어? 자, 네 번째. 이건 요 단서가 붙어.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 f'x가 0보다 크다.
혹은 f'x가 0보다 작다. 이건 증가. 이건 감소. 오케이. 증가합니다. 증가한 함수입니다. 감소한 함수입니다. 오케이. 라고 얘기를 꺼내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우리는 빨리 뭐 증가함수입니다, 감소함수입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문제를 풀겠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첫 번째 지점이 나오는 건 이거. 자, f(x)가 증가함수야. 오케이? 오케이? 이면 야, 안 나와요. 아, 안 나와? 예이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오케이? 요건 참입니다. 오케이? 근데 f'x가 0보다 커 같으면 f(x)가 증가함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자, 잠깐만. 요 문장은 무슨 관계죠? 여기요. 그치. 역이지.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잠깐만. 프라임이, 0이어도 돼요? 그러니까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 증가함수라면.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는 이렇게 갔는데 잠깐 멈칫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놈이야. 이렇게 증가하는데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다시 가요. 순간 딱 0에서 0으로 멈춘 거야. 순간. 오케이? 딱한 점에서. 그럼 얘는 증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되니? 오케이? 근데 거꾸로 f'x가 0보다 커 낮다였으면 이런, 얘는 발레로 이렇게 생긴다는 거. 이런 것도, 이건 만족하잖아. 얘가, 이 그래프도 f'x가 0보다 커 놨습니다라고 나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 하지만, 요 구간에서 증가해? 아니라는 거죠. 증가는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증가하면 이건 프라임이 0보다 커 낮다는 맞아. 그리고 증가면 프라임이 0보다 커 낮다를 쓸 거야, 이제. 오케이? 근데 프라임이 0보다 커 낮다에서 증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지. 됐니?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그죠? 감소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부동의 방향만 반대해야 됐겠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말의 순서를 보셔야 돼요, 알겠죠? 증가면 프라임이 0보다 커 낮다는, 맞아. 같아도 돼. 그지? 순간 0일 수 있으니까. 맞니? 하지만, 프라임이 0보다 커 났다 그래서 얘가 증가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그치? 요런 그래프도 생겨날 수가 있거든. 그치? 알겠니? 이게 첫 번째. 진입한다. 고민. 됐니?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의 다 프라임으로. 프라임에 그럼 결국에 이제 프라임의 부호를 판단할 거야. 프라임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할 거라고. 0보다 커 낮은지 작거나 같은지를. 그쵸?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확인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나와요. 이게 좀 달라져. 프엑스가 증가하는 구간이 알파 베타였대. 열린 구간 알파 콤마 베타에서 증가했대. 그 말과 FX가 구간이
구간 알파 콤마 베타에서 증가했대. 될까? 서로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오케이. 왜?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 fx가 3참수인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f'x가 2참수가 됐겠죠? 됐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2참수를 봤더니 이 f'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죠. 돼? 그럼 얘는 fx가 증가하는 구간이 알파, 베타였다는 건 f'이 0보다 큰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였다는 거예요. 즉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였다는 얘기야. 돼? 되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알파까지는 자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상태. 될까요? 요 그림인 거야. X는 여기가 알파, 여기서 X는 베타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는 여기서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있을 때 이래도 F'이 이 부분에서 양수잖아.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에 근이 별이었고 여기에 세모였다면 알파는 별보다 커놨고 베타는 세모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렇지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지. 알파 베타가 꼭 근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야. 오른쪽 말을. 왼쪽은 무조건 알파 베타가 뭐여야 돼? 근이어야 되겠지. 이때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알파 베타가 F'X는 0의 근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얘는 증가하는 구간이 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근데 알파 베타에서 그냥 증가하면 된다며. 얘는 여기서 그 말은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를 잡아도 이렇게 알파 베타여도 증가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이 안에서만 놀면 상관없다는 거지. 그렇지 않나? 돼요? 알파 베타가 저 근과 근 사이에만 있으면 상관이 전혀 없다는 거죠. 될까요? 즉 알파 베타가 두근 사이에 존재하면 된다는 거죠. 혹은 두 근이라도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안 되니까 그래도 돼요. 되죠. 그치. 근데 그게 아닌 케이스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오른쪽 말은. 알겠니?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두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그래서 근으로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을 구하거나 의 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근과 계수를 가거나 를 하면 되겠죠. 되니? 왼쪽은 그쪽의 라인이야. 프리의 결이. 알겠니? 근데 오른쪽은 그냥 알파 베타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즉 F' 알파가 0보다 커놨고 F' 베타가 0보다 커놨다라는 그치? 부등식으로 해결할 거야. 왼쪽은 방정식으로 해결할 거고 오른쪽은 부등식으로 해결할 겁니다. 결국에. 알겠니? 나영 빨리 얘기해. 헷갈리죠? 오케이. 그러면 요 다음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볼게요. 봐.
근데 이런 표현이 감소하는 구간이 이었대. 그럼 얘는 프라임이 0이 되는 부근이 알파베타였던 거지. 그러니까 봐. f(x)가 감소하는 구간이라면, 맞니? 그럼 f 프라임이 3x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24잖아, 맞니? 3으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잖아, 맞니?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감소하는 구간, 즉 음수가 프라임이 음수가 되는 구간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였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감소하는 구간이 개였다는 건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감소, 그치? 그러니까 fx가 감소하는 구간이 다 되었다는 거. 이게 지금 마사랑 1호 걸리니까 얘가 마이고 얘가 4였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끝났죠. 두근 합. 몇? 2. 이렇게 처리가 될 거라는 거지. 근데 얘는 봐봐. 여기서 증가한다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증가하는 구간이 얘였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잠깐만, 이건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증가한다는 건 증가하는 구간이 얘가 아니라 여기서 증가, 그러니까 여기서 증가만 하면 되는 거잖아. 증가하는 구간이 전체가 될 필요는 없잖아, 얘는. 그지? 그러니까 뭘로 가야 돼? F'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잖아.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있고, 그지?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맞니? 이건 문제, 이거 잘못됐어요. 마일 집어넣으면 몇이야? 1. 마일 집어넣으면 마 3 마이너스 2a 더하기 b야. 이게 0보다 커 낫다, 그지? 그러니까 2a-b는 마3보다 더 커졌다. 한번 더.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4a 더하기 b야. 그게 0보다 커졌다. 4a 더하기 b가 12보다. 그죠? 됐어요? 커졌다. 그럼 얘랑 얘를 연립해서 부등식의 값이 나는데 이거 지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이래도 마일부터 2까지 증가하는 건 맞잖아. 꼭 얘가 마이너스 1이 얘가 2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 말은. 이해가니? 얘도. 그렇지, 이게 맞는 얘기지. A의 최소값과 B의 최대값을 묻는 게. 범위로 답이 나오니까. 봐, 예를 볼게. 여기서 증가한대요. 그럼 F'은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4. 맞니? 그럼 얘가 이렇게 있잖아.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맞나? 4랑 마이. 그죠? 마사랑 2가 근이지.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a는 마사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b는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됐어요? 최소값 마사. B의 최대값 2였던 거죠. 끝났다는 거죠. 돼? 그치. 부가 여기서 감소한다며. 여기서 감소한다며. 즉, 얘 미분하면 F'이 X제곱 마이너스 9잖아. 얘가 이렇게 생겨서 마 3이고 여기가 3이야, 그지? 감소한다는 건 이렇게가 걸려있다는 거죠. 맞죠? 이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즉, 마이너스 a는 마 3보다 커나 같으면 되고, a는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로 최대값은 3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내가 부등식으로 해결할 거냐, 방정식으로 해결할 거냐, 라는 게, 그치? 나한테 어떻게 말이 좋는지. 증가하는 구간이 갭니다. 감소하는 구간이 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방정식의 해인 거지. 오케이? 근데 어디 어디에서 증가합니다, 어디 어디에서 감소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치, 프라임이 0보다 큰 혹은 0보다 작은 그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면 된다는 거야.
내 말을. 알겠니? 나랑 돼? 함 와?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알아둬야 될 건, 696번 그래서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 지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방금? 자. 여기서 하나 더 알아주면 좋은 게, 이건 Back to the basic. 뭐냐면 2차 방정식에 근의분리라는 걸 왕왕 쓸 거예요. 오케이. 기억나니? 근의분리? 근은 위치에 관한 정보를 해석하는 얘기야. 두근이 뭐 어때요? 근이 어때요? 한 근은 이렇고 한 근은 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나한테 문제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먼저 근의분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결을 하는데, 오케이? 자, 두 근이 모두 같은 방향인지, 두 근이 모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방향인지에 따라서 판때기를 쓸 때가 있고 기를 쓸 때가 있어. 기억나? 들었겠죠. 판정식. 판별식. 판정식은 무슨 뭐 유도하냐? 판별식. 대칭추, 기준점, 오케이? 를세 개를 모두 봐야 될 때가 있고, 기준점만 봐도 될 때가 있어. 증가 감소, 그리고 극대극소에서 또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오케이? 이번에 그냥 정리해버릴게요. 알겠죠? 자,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요쪽만 볼 거야, 세 가지만. 나머지는 다 오른쪽이야. 오케이? 자, 첫 번째. 이런 상황이야. 두 근이 모두 K보다 크대요. 두 근이 모두 K보다 크대요. 즉,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그림이야. 되니? 요 그림이야. 됐죠? 다 오른쪽에 있죠? 그럼 판별식이. 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얘기하면 0보다 클 거고, 그런 말이 딱히 없으면 0보다 커 놨다라는 부등식을 하나 세우겠죠. 두 번째, 이 대칭축은. 즉, x는 뭐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만약 k보다 어때?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기준점은 요 k인 거야. k를 집어넣었을 때 fk는 0보다 컸죠. 돼요? 그래. 이게 판, 이게 대, 이게 기. 세 개를 모두 뭐에 연립해 본 거야 이제. 연립 부등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공통 범위를 찾는 게 이제 그죠? 근의분리 판때기라고 했던 거죠. 되니? 됐어요?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야. 이 상황. 그죠? 자, 판별식 D. 1제곱마이너스 IC가 0보다 커 낫다. 그죠? 두 근이, 그치, 있어야 되니까.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이번엔 k보다 왼쪽에 있네요. 그죠? 맞죠? 기준점. fk는 집어넣었더니 0보다 커요. 돼요? 그리고 얘도 연립하면 되겠죠. 됐나요? 연립해서 공통 범위를 체크하면 답일 겁니다. 알겠죠? 마지막 세 번째. 두 근이 모두 K와 L 사이에 있대. 돼? 그러면 그림은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있어. 그죠? 맞죠? 자, 판별 T가 1제곱 마이너스 IC가 0보다 커 낫다.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k보다는 크고 l보다는 작다. 를 쓰겠죠. 마지막 fk도 0보다 크고 fl도 0보다 크다라는 걸뭐할 거? 연립할 거. 되겠니? 자, 그래. 기준점에 대해서 k에 대해서 모두 한 방향의 오른쪽이야. k를 기준으로 모두 다 왼쪽이야, 그렇지? K 기준 다 오른쪽, L 기준 모두 왼쪽. 그럴 때 판때기를 잡아야 되는 거고, 아니면 기준점만 봐도 되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러면 서로 다른 방향이니까 두근 사이에 K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면 이건 이것만 보면 된다는 거. 이것만 체크하면 된다는 거. 되니? 오른쪽이 쉽겠죠. 하나만 보면 되는데. 그잖아. 그러니까 왼쪽 걸 많이 내겠지. 그지 않을까? 왼쪽 게 많이 나오니까 내가 판때기를 좀더 맨날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나영대? 이러면 중과 감소에서 나올 만한 얘기는 다한것 같은데. 그럼 지금 봤을 때,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표현을 낯설게 준다 그랬어. 그지?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해석하는 게더 중요할 거야. 그지? 알겠니? 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얘는 되게 쉬웠다. 실수 전체적으로 증가하는데 F'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그죠? 얘는 반대겠네. 그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그죠? 맞죠? 자, 그 뒤에 표현 나왔지. 1대1 함수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프라임이 항상 0보다 커거나 같거나 혹은 프라임이 0보다 작거나 같은데 F'이 지금 뭐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 빼기 1이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지. 이게 항상 0보다 커 낫다는 말이 안 된다, 그치?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맞죠? 어쨌거나 얘의 판별 t가 0보다 작거나 낫다를 쓰겠죠. 될까요? 되겠니? 증가야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맞죠? F'이 0보다 커 낫다. 쓰겠죠? 1대1 대응.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 맞습니까? 프라임, 항상 0보다 커 낫다. 혹은 0보다 작거나 낫다는데, 여기 부호가 양수니까 플러스였을 것 같아요. 최후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항상 증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돼요? 자, 역함수가 된다. 똑같은 말이다. 1대1 대응, 역함수,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 마찬가지죠? 오케이. 뭐, 이건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위에 F'이 0보다 커 나왔고, 밑에 G'은 0보다 작거 나왔고. 맞죠? 그 다음 얘는 감소합니다. 그죠? 얘좀 볼까요? 터프 문제들만 한번 좀 볼까? 어우, 다 터프네? 오케이, 좋아.
다시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고, 나랑, 뭐야. 뭐라? 뭐야? 아까 다 지워놨더니. 잠깐만요. 볼게요. 내가 또 야마도 오게 하네. 네, 3차함수를 네. 2분하면 2차가 되잖아요. 네. 근데 2차가 증가하면은 2차가 양수면 양수는요, 증가겠죠. 증가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2차가. 네. 거기서 판별식 쓰는 거예요. 저... 질문도 하고 착하네. 어려워진다는 거 같은데, 역시. 지금 증가감소 하고 있는데. 그니까 부호 보고 판별식을 보면 되냐고 F'에. 그렇겠지. 맞아.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 알겠냐고. 지금 외운 거잖아, 지금. 분명히 새끼 아니. 외운 거야? 외운 거지. 아니야. 지금 막 그럼 왜 가르쳐줬는데 판, 바로 아니, 아니. 외웠어? 자, 그게 아니라, 왜 다른 판별식을 왜 그래야 돼? 판별식을 외워야 되냐고요? 리즈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이, 증가감소는 프라임의 부호를 확인할 거잖아.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는데, 그치. 그럼 항상 증가하면 아래로 볼록하면서 떠 있거나 접하니까, 그러니까 판배 뒤를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나? 가요, 가요? 봅시다. 몇개 좀. 710번부터 좀 같이 볼게요. fx가 x는 t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의 최솟값은 gt. 710번 잠깐만. 왜요? 이 새끼들 존나 최솟값을 gt라고 할때 모든 시스티에 대해서 gt가 ft가 된다. 예, 야, 이거 문제, 이거 좋네. 잠깐만, 요거 해석할 수 있을까? 요거 해석할 수 있을까? 나요? 재현이 된다고 하니까, 나요 됐는데. 이거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판때기 이거 아니에요? 아, 오케이. 아니, 저말 자체를 해석해 보라고. 좋지. GT랑 FT랑 같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표현 같아. 되게 좋은 표현이야. 이게 지금 잘 해봐. 잘 이렇게 듣고 이해되는지 봐. GT가 뭐래? 최솟값이래, 그지? FX의 최솟값이야, 그지? 맞니? T보다 뭐할 때, 작거나 같을 때. 최솟값이야. 오케이? 근데 그 최솟값이 뭐래?
그냥 t를 f에다 t를 집어넣은 거래.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봐. 이런 그러니까 이차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차함수야. t가 여기 있었어. 그 t보다 작거나 t 여기잖아. 그럼 이 빨간색으로 내가 빗금친 범위에서는 맞니? 최소값이 그냥 얘가 ft이자 gt 맞지? 이게 최소 맞잖아. 여기서도 요 범위에서 이게 ft이자 gt가 맞죠? 그치? 됐니? 잠깐 나영 여기 이건 돼? 내 왼쪽 값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자, 잘 봐. X는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일단 보란 얘기야. 그러니까 먼저 그냥 이런 함수를 우리가 아직은 익숙한 게 2차 함수니까 이걸 생각했다고. 돼? 그럼 T가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럼 x가 t보다 작거나 같을 때 y 값들은 이걸 볼거 아니야. 돼? 여기까지 돼? 이게 그러면 지금 이 빨간색 빗금친 범위에서 최소값은 지금 그냥 t를 집어넣은 여기가 제일 낮지 않냐고. 요 값이 제일 낮지 않냐고. t를 집어넣은 ft가 그냥 gt랑 똑같다는 거지. t가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지? 근데 문제는 뭐야? t가 만약에 여기 있었어. 그러면 이게 ft인데, 요 범위에서 gt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죠? 왜 왼쪽에서, 그러니까 빨간색 쪽 범위를 체크를 했을 땐 ft랑 gt가 같았어. 근데 파란색 범위에서는 ft랑 gt랑 달라진 이유가 뭐야? 이게 감소하다가 증가했기 때문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 그냥 감소했다는 얘기지. 그치. 항상 감소했기 때문에 내가, 내 왼쪽 애들보다 내가 제일 낮아. 그러니까 T를 집어넣은 게 그냥 최소가 된다는 거잖아. T를 집어넣은 게 최소였다는 건난 계속, 그러니까 T 계속 최소가 됐다는 얘기야, 그지? 왜? 계속 감소했거든. 이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까 맨 서두에 걸었던 게 뭐냐면, 이 증가 감소는 프라임의 부호를, 결국은 이제 프라임의 부호를 관찰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 마지막에. 프리가 뭔가 버라이어티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표현을 계속 낯설게 줄 거라고. 이 증가 감소의 일단 제일 큰 포인트가 그쪽이란 말이야. 표현, 그리고 해석이야. 알겠니?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이거 꼭 정리해뒀으면 좋겠어. 그치? 저게 나타내고 있는 게, 그치? 항상 감소라는 걸 적혀 준다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되네. 이해가? 이 표현이 항상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이해하겠어? 그치? 그러니까 각 개념, 각 단원, 각 개념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하게 던지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 증가감소 쪽에서는 이 포인트였던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고 나면 졸라 쉬운 문제지. 왜? 우리가 계속 하던지 그리고 결국 f'x가 -3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a인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것 또는 이걸로 빠질 거니까 그러니까 판매 뒤를 보겠죠. 4분의 뒤로 가겠네요. a제곱 더하기 3a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a는 -3부터 0까지 4개입니다 라고 하면서 끝나는 거지. 풀이는 졸라 간단하죠. 풀이는 간단한데 그치 그 풀이를 쓰기까지가 나한테 주어진 정보를 오케이 그 문장을 해석하는 게 힘들 거라는 거야. 알겠니?
이 증가감소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t와 f(x)가 만나는 점의 대수가 1이 된다. 그러니까 졸라 돌려 말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1대1 함수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이차 함수가 1대1 함수가 안 된다는 게 이게 생겼잖아. 두번 만났거든요. 이래서 안 됐단 말이야. 한 번씩만 만나야 된다면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해야 한 번씩밖에 안 만난다는 얘기지. 이게 1대1 함수잖아. x값, 서로 다른 x값을 넣으면 y값도 서로 달라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똑같은 얘기 아니야. y는 t와 한 번씩만 만나라고 하는 게 같은 얘기지. 1대1 함수야란 말이 이렇게 역같이 줄 거라고. 알겠니? 느껴야 돼요. 아, 여기는 표현이 지랄이구나. 요 개념은, 요 단어는. 알겠니? 돼요? 자, 그러니까 풀이는 졸라 간단해요. 또 f'은 2x제곱 더하기 2 a 마이너스, 아니다, a 마이너스 1 x 더하기 2고 이렇게 생겨서, 그치, 이로 또는 이거였다는 얘기 아니야. 항상 증가 또는 감소하려면, 그죠? 항상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돼요? 또 판별 d 쓰겠죠. 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a-1의 제곱이 16보다 작거나 같다. a-1은 마사부터 4까지, a는 마삼부터 5까지. 됐죠? 몇 개? 9개. 그죠? 돼요? 저번에 판별식을 했죠. 응? 지금 판별식이 왜 저렇게 되는지 이 식이요? 모르겠어요. 아, 저건 알겠는데 부등호가 좀 얘가 항상 0보다 커 나타야 되지. 그쵸 그러면 그쵸 이렇게 접하거나 안 만나야 되지. 항상 안 감소하는 거 만나는 게, 잠깐만, 항상 감소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겼는데? 네가 만약에, 봐. 이렇게 놓고, 음수니까 이렇게 생기면 되겠, 이렇게 놓으면, 이건 바보지. 이차 함수를 다 그린 게 아니잖아. 그렇죠. 항상 어쨌거나 뚫고 가는 거 아니야. 그지? 초짜 질문하면 어떡해? 야, 이런 거 붙여야 되는데. 쉽네. 자, 712번.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gt라 구하자. 야, 봐봐. gt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된대. 이게 무슨 얘기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야. 그럼 봐봐. 3차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잠깐만. 3차를 아직 제대로 그릴지 모르니까 2차로 가자. 아, 아니, 그러니까, 자, 이렇게 가볼게요. 예를 들어. 그 2차로 가보자. 2차 이렇게 있었어. 되니? 그러면 yt가 이렇게 있으면 몇번 만나? 그치, 0번 만나. 되니? 근데 yt가 이렇게 있으면 3번 만나. yt가 이렇게 있으면 2번 만나지. 그럼 이건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지. 그럼 여기서 불연속이지. 이렇게 달라지잖아. 되니? 됐어?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된대. 항상 같은 개수만큼 만나야 된대.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 돼? 됐어? 그럼 살짝만 생각해 볼게. 3차 함수가 미분하면 2차가 되잖아. f'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할 거 아니야. 맞니? 만약에 이 그림이었으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맞아? 그럼 이 그림에서 한번 볼게. 한번 만나. 근데 여기서 두번 만나. 세번 만나. 불연속이 됐다는 거죠.
사실 두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는 거잖아. 이건 불연속이야, 그치? 그럼 만약에 F 프라임이 이렇게 뭐 했다면? 접했다면? 맞니? 그럼 가다가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씩만 만나는 거 아니야? 계속 언제나 한 번이라는 거죠. 그치, 그럼 이거는 실근의 개수가 하나로. 그치, 고정이지. 항상 연속이지. 얘도 마찬가지지. 계속 증가니까. 무조건 한 번씩만 만난다는 거 아니야? 그치. 아. 이게 연속이 된다는 게. 이것도 지금 계속 진짜 끊임없이 멀리가고 있다. 항상 증가 또는 감소를 나한테 표현을 이렇게 낯설게 주는구나. 그치. 근데 그 모든 표현을 외울 수 있을까? 못 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지, 내 말은. 알겠니? 그러니까 정말 좀 그래도 좀 나오는 표현들은 익히돼. 그지? 알겠니? 그러니까 너무 생소한 문제, 그러니까 너무 생소한 표현까지 다 외운다기보다, 그죠? 그걸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맞니? 그러니까 얘도 그러면 이 문제 풀이도 너무 끝났죠. F'이 6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6인데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 또 이렇게 접하거나 안 만나거나 그죠. 그래서 얘의 파멀티 4분의 1이라고 할게요. a제곱 빼기 3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a는 마6부터 6까지 빼면 답이라는 거죠. 돼요? 될까? 이건 다른 의미로 좀 짜증나네요. 뭐가 떴어? 절대값이 떴어, 그치? 실수 전체, 이건 표현은 그냥 너무 스트레이트하게 줬죠. 자, 이건 그럼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x가 2a보다 커 났을 때랑 x가 2a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f가 x3승 더 6x제곱 그대로 나오니까 15x 마이 30a 플러스 3이고 x3승 더하기 6x제곱 마이 15x 더하기 30a 더하기 3이야. 맞아?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 미분한 거얘 미분한 걸좀 보자고 3x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15야 그죠? 아니? 됐어? 그 다음 얘도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15야 그죠? 그럼 생각해보자 얘가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야. 그럼 얘가 얘의 판별티를 보면 4분의 1을 보면 4 빼기 5니까 음수니까 맞니? 이건 항상 0보다 커요. 얘는 OK야 그지? 이게 항상 양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실수 전체 집합이 증가하니까 0보다 커 나타야 되잖아. 얘는 봤더니 판별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양수고 그러니까 OK라는 거죠.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참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5고 맞니? 그럼 얘가 5랑 마일로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이 프라임은 일단 이렇게 생겼어. 마5와 1이야. 되니? 근데 그럼 x가 2a보다 작을 때만 양수분되잖아. 만약 2a가 여기 있으면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 있으면 안 돼. 안 돼, 그지? 2a가 여기 있어도 감소인 구간이 생기니까 안 되겠지. 결국 2a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지. 2a가 마오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최댓값 끝이라는 거죠. 돼요? 아씨. 오늘 좀 그래도 성공했나 싶었는데 아닌가? 안 되나?
이해가? 안, 잠깐만, 쟤한테? 됐어, 진짜? 안 되면 얘기해야 돼. 나영 됐어? 응. 자, 716번. 얘의 곡선에 T,FT에서의 접선. T,FT의 접선. Y백 FT는 F'T, X백 T. 됐죠? 됐나? 그러니까 Y, 그때 접선의 Y절 편이야? X가 0일 때의 Y 값. 맞죠? GT는 그럼 결국에 F'T 빼기 T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T F'T 더하기 FT. 그렇죠. 자, 미분할게요. F' 3X제곱 더하기 4AX 빼기 A 마이너스 T 곱한 마이너스 3T 3승 마이너스 4AT제곱 플러스 AT 더하기 T3승 더하기 2AT제곱 빼기 AT 죽고 마이너스 2T3승 마이너스 2AT제곱 여기까지 됐죠? 돼요? 자, 얘가 구간 여기서 증가라고 얘기를 했어, 그죠? 증가하는 구간이 걔가 아니라 저기서 증가라고 했으니까, 그죠? 부등식 쪽으로 빠질 거야, 그죠? 부등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맞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G'이 마이너스 6T제곱 마이너스 4AT야, 그지? 얘가 0이고 아니다. 하나는 0이야, 그지? 0이고 마이너스 3분의 2A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분의 2a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구나, 그치? 0부터 4까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가 4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죠? 그죠? 그러니까, 즉, 요범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가 4보다 커 같은데, 그치? a는, 그동안만 바뀌면서 마이너스, 아니,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6. 보다 작거나 왔다 최댓값은 4를 구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지금 풀어준 문제들을 보면 알겠지만, 오케이? 풀이의 방법은 다 똑같아요, 지금. 그죠? 프라임, 부호, 그래서 부호 체크하기 위해서 300D까지. 이렇게 볼때 있고 안볼때 있고. 그치, 그게 끝이야. 근데 정작 우리를 애먹이는 건 뭐야? 표현이야, 그치? 그리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 증가하는 구간인가? 그치? 어느 구간에서 증가한가? 그치? 될까? 여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알겠죠? 요것만 잘 구분하시고 해석하는 능력만 갖고 가시면 증가 감소에서 애먹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알겠니? 될까? 오케이. 오케이. 일단 증가 감소 여기.